잘 되는 일이 없는데 가족들이랑 서로 자주 보는 거 아닙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밖에 나오세요. 눈 자꾸 마주치면 안 돼요. 화가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안 보이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피하라. 이것도 보살도입니다. 빨리 피하라. 상대방 마음에 왜 피해를 줘요? 빨리 나와서 모여서 이런 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나라에서 돈 들여서 다 좋은 거 지어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명상을 하세요. 앞으로 제 강의 공공시설 가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명상하세요. 그러면 제가 홍의각당 분인지 알고 나중에 지도해 드릴게요. 아무튼 전국에 어디든 가서 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출근하신 거예요. 직업은요. 양심보살, 양심사도. 할 일은요. 깨어있음, 호흡, 양심성찰. 육바람일 실천.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우주적으로 제일 잘 사셨을 수도 있어요. 어디 직장 가서 엄한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건강하게 보람있게 양심 작품 만들면서 사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직업을 갖고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부가가치를 그냥 창출하세요. 다 부가가치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 웃기기 이런 거 다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누가 가족을 웃겨줍니까? 그거 웃기기 하려면 나라의 돈 또 세금 더 내야 돼요. 가족 웃겨봐라. 뭐 해줘라. 가족 행복하게 해줘라. 다 돈 드는 내용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육바라밀을 전공한다. 직업으로 삼고 있다. 그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가족 하나가 현명한 결정 내릴 거죠. 가족에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안 보이죠. 어딘가 가 있죠. 필요하면 나타나서 도와주고 또 사라져서 어딘가에서 수행하고 있죠. 출가를 왜 합니까? 도심을 그대로 사원으로 만들어야죠. 나라에서 돈 들여서 여러분 세금으로 도시 다 꾸며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닦으세요. 산에 가서 도닦지만.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나 저는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입증한다니까.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하루 일과가 똑같다니까요. 고전 보기. 누구든 만나면 고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혼자 명상하기. 이거밖에 안 해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는 수입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게 되고, 지금은 또 그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잘 살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거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똑같으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그냥 직업으로 보살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먹을 거 입을 것도 챙겨준다. 이게 예수님의 선배 백수 보살의 그 분명한 이거 확신에 찬 조언이십니다. 아버지가 다 챙겨준다. 단 진짜로 육바라밀을 해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나날이 스스로 되게 엄정해야 돼요. 나 보살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가 좀 더 오늘 하루 더 정밀해지자, 더 다가가자, 더 실천하자. 그럼 하루하루가 바빠요. 계속 연구하는 삶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되니까. 어제 했던 찜찜함을 오늘 반복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마음으로 더 자명해지려는 노력만 갖고 계시면 예, 끝없이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게 돼 있어요.